트랙. 안녕하세요. A1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늘 테슬라 모델 Y가 한 대 입고되었는데요. 야, 또 이 자리입니다. 운전석, 리어 펜더, 리어 범퍼 자리인데요. 최근에 한 달 동안 한 3대 정도 작업을 한 것 같아요. 딱 이 자리만. 어디 요렇게 먹으면, 요렇게 손상이 있으면은 이리로 가라라고 어디 얘기가 있었는지 계속 이 자리입니다. 우리 차 운전석 리어 펜더가 이렇게 이만큼 찌그러졌고, 여기도 보이시죠?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찌그러짐 보이죠? 조금만 또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보기보다 뒤쪽 라인이 많이 뭉개져 있어요. 요 펌프하고 붙는 이 라인들도 좀 뭉개져 있고, 결국에는 판금도색 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한테 왔고요. 차주님도 많이 알아보셨나 보네요. 성진정비 김해에 부산의 협신 바디샵에서 물어봤는데, 리어 펜더 많이 밀려서 바꿔야 된다, 범퍼도 바꿔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들 얘기하면은 테슬라 간판을 빌려서 영업을 하고 있는 협신이나 성진은 무조건 바꾸는 걸로 가야 돼요. 왜? 테슬라가 뭐하러 간판을 빌려주겠습니까? 간판을 빌려주고 그 간판 가지고 부속이라도 장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서비스 센터권을 바로 세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간판을 빌려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일해서 버는 공인만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 정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체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두 군데 다 7,8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펜더 바꾸고 범퍼 바꾸면은. 기간은 2주. 오늘 화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출고하기로 했어요. 또 한 땀 땡겨서 마무리해 볼 예정이에요. 뭐 작업 여러 번 해봐서 그래도 조금 쉽게 작업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작업할게요. 리어 펜더, 리어 범퍼 황금 도색입니다. 테슬라 모델 Y 수리 완료했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한 달 새에 이 자리를 세 번이나 작업을 했었어요. 특정 차종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잘 받고 하는 자리들이. 얼마 전에 또 시에나가 항상 조수석으로 딱 그 자리를 많이 먹어서 한 달 동안 세 대를 작업을 했었는데, 요 차도 살짝 요 자리가 손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차 리어 펜더 판금 했고 리어 범퍼 판금 도색했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은 AS 센터 가면 전부 다 막 바꾸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바꿀 정도도 아니었고 봄 처리할 정도도 아니었어요. 판금 도색해갖고 마무리 해놨는데요. 우리 차 이 자리가 손상이 있다 보니까는 이 휠아치 몰딩도 손상이 옆에서 보면 좀 벌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교체 없이 살렸습니다. 이거 저희 집에 전매 특허죠. 이 자세히 보시면 이 크레딩 처리, 올록볼록 처리한 것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살렸고, 밴드하고 범퍼하고 맞물리는 자리들 단차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색상 차이 크게 나지 않고요,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차주님 안전운전 하시고 자주 안 뵙도록 할게요. 수리 깨끗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출고합니다.